네, 여러분들 오늘 먹을 것은 육쌈냉면 준비했습니다. 이거는 연탄불고기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물냉면 2인분, 그다음에 비빔면 1인분, 그다음에 여기다 넣어먹을 국수고요. 그다음에 이거 쌈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오늘 지각한 이유가 있어요. 밥순이기님 어서 오시고요. 창창맨님 어서 오시고.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그래도 제방 쪽을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들은 팬닉 좀 부탁드릴게요. 팬닉. 팬닉은 영어로 C, 그다음에 창배에 배를 붙여가지고 시배로 해서 붙여주겠습니다. 민호짱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제거 방에 가보신 분 계세요 오늘? 제 방송국 가보신 분 계신가? 여러분들 오늘 저희 팀 회식이었는데 와 세세님 10개로 팬클까지 반갑습니다. 어서 들어오세요. 252번째 반갑습니다. 회식이었는데 저 삼겹살 먹었거든요. 고기 5점 먹고 여러분들 먹는 척 하느라고 혼났습니다. 여러분하고 방송하려고. 끼꾸까꾸님 반갑습니다. 최수님 반갑고 오늘 방송 지키려고 여러분들 회식인데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제가 참 못하는 건데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. 비냉 물냉이요. 물냉은 2인분, 비냉은 1인분, 고기는 1kg 이렇게 되겠습니다. 오신 분들 추천 지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냉면 좋아하시나 봐요. 오늘도 지금 거의 한 80분, 90분 정도 계신데 오신 분들 추천 지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새콤달콤한 겁니다, 이거. 그리고 여러분들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? 면은 절대로 자르지 않는다는 거. 절대 면은 자르지 않는다는 거. 아, 근데 그 괜찮습니다, 여러분들. 괜찮은 것 같아요. 달아주실 분들 패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우. 솔직히 투잡뛰면 힘든데 그래도 기왕 시작했으니까 포기하는 건 없이 꾸준하게 가야죠. 기왕 시작했으면 안 했으면 모를까 평타는 쳐야죠. 용용님 어서 오시고. 성경님 하나 감사합니다. 오늘 조합 괜찮죠? 수익이 없어가지고 일하는 건 아니고요. 저는 수익이 심지어는 그제 월급보다 방송 수익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을 계속 할 겁니다. 일을 할 거예요. 와, 여러분들, 오늘 간만에 또 100명 넘었네. 이럴 때 추천 좀 해주시다, 여러분들. 오늘 방송 지키는 보람 있네요, 여러분들, 진짜.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술안 먹고 좀 빼고 이러면 진짜 직장에서 마이너스인데 저는 그거 감안하고 가는 거니까 오랜만에 또 100명 넘었습니다, 여러분들. 추천 지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
민호짱님, 저는 하루에 죽지 먹습니다. 12시 점심에서 사식, 그 다음에 방송. 낮에 설계 일하고 있어요. 뭐가 설빙이에요? 뭐가 설빙이야? 아, 맛있다. 잠은 11시 반에서 12시에 잡니다. 그리고 6시에 일어납니다. 오랜만에 흥원이 어서 오시고요. 아임 제님이 어서 오시고. 살 많이 쪘어요. 아, 여러분들, 제가 오늘 고기를 포기하고 다행히도 오늘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망정이지. 와, 아까 숯불에 고기 굽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, 진짜. 그날 그날 메뉴에 따라서 시청자가 다른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메뉴인가 보다. 오랜만에 100명 넣고 치카님 어서 오시고요. 여러분 그래도 뿌듯하시죠? 제 방송 그 100명 넘으니까 여러분들이 키우신 것 같고. 냉면에 고기인데 고기가 딱 그 어울릴만한 그 뭐지? 연탄불고기요. 연탄불고기. 이거 맛있는 그 맛집에서 파는 겁니다. 물냉면이요? 네, 괜찮아요. 국물이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? 좀 감칠맛 있는 게 약간 좀 다시마 넣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. 육장냉면이니까 이거 해서 이렇게 먹을게요, 여러분들 한번. 섞으면 맛있다고요? 여러분들 이름은 비공개입니다. 하루에 두 끼 먹고 있어요. 12시 회사 사식,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유튜브 구독 좀 여러분들 진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. 유튜브 구독.
제가 유튜브도 나름 지금 한 5개월? 4개월째 하고 있거든요. 동영상 120일 정도, 동영상이 120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, 유튜브 구독 300명 정도 있으시고요. 9,000원 벌었습니다, 9,000원. 다 얼마냐고요? 다 하면은 뭐, 한 3만원도 되겠죠. 뭐가 몇 센치야? 뭐가 몇 센치? 이번에 비빔면에. 와, 여러분들, 냉면 3인분이 양이 많구나. 땅어땅어님 어서오시고요. 키는 비공개.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냉을 좋아해요. 보통 제가 그 먹으면 저는 물냉 먹습니다. 감사해요. 잘 먹는다고는 해주시는데 많이 잘 먹는다고는 처음 들어보네요. 보통 제 방 보시는 분들이 양 좀 늘려달라고, 진짜 맛있게 드시는데 제발 양 좀 늘려주시면 안 되냐고 보통 이러시는데, 많이 맛있게 먹는다고 처음이네. 다 해서 3만원쯤 정도 돼요. 오늘 진짜 잘못하면은 방송 못할 뻔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, 제가 자꾸 해달라는 게 많아서 좀 죄송한데, 그 제 거 방송국에도 한 번씩 들어가 주세요, 여러분들. 제가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올리거든요. 오늘도 저 회식 있다고 올렸는데 많이 안 봐주시더라고. 회식 고기 먹으러 갔는데 저 방송 때문에 고기 3점인가 4점인가 먹고 막 되게 배부른 척 했어요. 그리고 술 드신 부장님이 집이 저랑 같은 방향이라고 억지로 막 묶으시더라고. 아, 거기면은 집이 같은 방향이지 막 그러면서 집에다 태워다 달라고. 회사에서는 방송하는 거 몰라요. 저 방송하는 거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, 진짜로. 친구들도 모르고. 친구들은 뭐라고 할걸요? 좀 힘들죠, 직장 생활하는 게. 방송하면서. 왜냐면 직장 생활에 조금 제가 중점을 두고 행동을 하면 방송을 거르는 날이 많을 거고, 그러면 여러분들 좀 싫어하시잖아. 또 제가 방송에만 막 이렇게 하면 또 직장 생활도 아무래도 생활이니까 좀 그렇고, 막 그렇습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열심히 해야죠. 비키니님 어서 오시고요.
오신 분들 반가워요.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 덕분에 녹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녹화.